김은아 씨는 실제로 만났던 사람이 세 분 다요. 아 정말? 어, 뵌 적 있고. 뵌 적 있어요. 아니 언제요? 그 언니 잘 가는 거기서. 70에 거기 또 갔어요. 정재혁 형 맨날 있는데. 거기. 아니 거기서는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는 뭐 이렇게 해서. 아니, 방송은 처음. 방송. 그때도 근데 되게 막 진행하셨었어요. 뭘 오래키네. 그 자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되게 좀 약간 일행이 많으셨는데 좀 식 이렇게 한 분이 목소리 굉장히 크셨어요. 어, 시크까지 나왔는데 시끄러워서. 역시 작사가라서 말을 또 표현을 바꾸네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일 때문에 와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약간 좀 시끄러워요. 그때도 우리가 말을 멈추니까 되게 예민하신가 봐요. 멀리서 그게 신경이 쓰이셔서 사과를 하시면서 이 형이 석천 형인가? 빠른 2, 3년생인데 출소를 해서 빠른 2, 3년? 그 표현 너무 웃기잖아. 아 애들이 그러니까 되게 동안인 거라고 동안이라고 하면서 출소를 하셔서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지금 좀 흥분을 하셔서 방송이 아니고 사석인데 이렇게 포장을 하네. 아 전 사실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고마워요. 이나 누나한테는. 왜냐면 이제 슈퍼주니어 컴백 오랜만에 컴백한다 그래서 하나를 나가야 돼서 이제 판듀를 형이 있어서 또 편하고 그래서 판듀를 나갔는데 백지영 누나 노래하는 걸 같이 나갔는데 방청객도 있어서 소심소심하게 이렇게 했어요. 춤도 그냥 이렇게 추고 하고 났는데 막 준현 형이 얘기해 주고 이나 누나가 막 얘기해 주고 하는데 방송 오래 하니까 알잖아요. 너무 포장을 굉장히 뭘 감추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이 말은 이 말은 즉슨 여기서 넌 뭘 보여줄 거냐 이거거든. 그리고 저는 야 이거 죽인다. 와 뭘 감추고 있는지 궁금하다. 아 마술사야 마술사. 희철 씨는 근데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보기에 진짜 멋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설렁설렁하는 스타일인데 거기서 나오는 멋을 저는 계속 얘기할 진짜로 얘기했던 건데 그거는 설렁설렁했다는 거잖아. 지금 너도 그러면 여태까지 되게 고마웠다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약간 마음에 담아뒀던 게 완전 있어요. 완전 담아뒀죠. 아, 그래? 왜? 왜냐면 티 안 나게 얘기해 주시든가 이거 돌려서 매기시더라고요. 아 근데 그거 좋다. 아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을지 뭘 감추고 있을지. 정화는 특히 여자들이 그렇게 또 좋아해. 아, 멋있잖아. 남자들이 멋있잖아. 좋아하는 건 그런데 옛날부터 여자들이 좀 이렇게 좋아하더라고. 아, 맞아요. 아마 근데 그런 거 아니지.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내가 멋져라고 하는 성향의 무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무대를 보면 같은 여자로서는 좀 오히려 동경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예쁘게 네.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딱 그냥 자기 무대. 있어. 그냥 어 근데 좋네. 진짜. 그럼 결국은 그 말 뜻은 내 맘대로 했다 이거는. 아 좋아. 기차는 똑같지. 남들이 어떻게 보면 보건 말건 사람들은 의심하고 지잘난 맛에 지 멋대로 포장하는 것도 보고 포장을 해주면 다시 까서 내 진짜 내용이 뭔지도 보자. 안에 뭐 겹돌이 들었는지 뭔지. 이제 술 좋아하잖아 사실은. 그 취했을 때 그 네. 특유의 어떤 네. 버릇 같은 것도 다 알겠네. 예. 네. 일단 정말 휘어요 사람이. 휜다는 게 어떤 거 휜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아, 왜냐면 그러니까 서서 단 앉을 때도 그냥 이렇게 앉다가 이제 취하면 막 완전 이렇게 꺾여서 정말 이게 제 시선이 언니로 훑게 돼요. 자연스레 눈이 가게 급경사가 아니 치셔서 그 인터뷰 때 그렇게 표현해 몸에 굴곡이 급격하게 경사죠. 뭐 이런 경사가 심해져요. 경사가 심해지고 이렇게 더 워킹도 이렇게 막 이러면 그러니까 애교를 부리세요. 그치. 아니 원래 애교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술 먹으면 이렇게 조금 업되는 스타일이야. 막 웃음 많아지고 그리고 스킨십 많이 해주시고. 그럼 이나 누나 술 버릇은? 난 못 봤어 술 취한 모습을. 그래서 오늘 좀 기대하고 있어. 오늘이 날이네요. 오늘이 날이에요. 근데 이나가 약간 술도 못 마시고 이러면서 되게 야한 소리는 되게 잘해. 되게 음담패잖아. 네, 맞아요. 역시 작사가. 막 그런 거 되게 좋아해. 어떤 거요? 아 그럼 맨정신에. 네, 그 사람들이 거예요? 되게 내가 그날 취했다고 생각하는 게 제정신에 저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나 봐요. 오 지금 여기는 약간 진짜 표현의 달인, 표현의 음담패설과 정말 짐승적인 음담패설. 정나라함. 거치지 않는 음담패설과 문학적인 음담패설. 아 오늘 정말 대결이. 생기적이죠. 뭐가 제일 좋으냐면 그냥 그렇게 막 부르면서 즐기고 있고 그럴 때보다 그냥 거리 같은 데서 나오고 있는 사람들 지나가고 있는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언젠가 지금을 기억할 때
그 노래가 BGM에 있을 거라는 걸 내가 아니까 내가 옛날을 그렇게 기억하니까 그게 너무 짜릿해요. 난 조용필 선배님 걷고 싶다 듣고 더 이나한테 반했어. 근데 언니가 SNS에 올려주셨거든요. 너무 좋다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칭찬이 SNS에서 해주는 칭찬이거든요. 아 진짜? 전형적인 관종인데요. 임정욕구의 화신. 맞죠? 예를 들어 야 이나야 너 노래 너무 좋고 너무 잘 썼다. 네. 이 칭찬보다는 SNS. 말 없이 SNS에 김이나 최고 샵 김이나 샵 김이나 샵 작사가 샵 소통해요 마파래요. 그래서 좋아요 마파래요. 태그하고. 네. 그러면은 정아 언니는 그 노래 가사가 가장 좋으셨어요? 이나 작사. 그리고 박효신의 숨. 숨. 뭔가 마음을 만지는 느낌. 아 누나도 시인이다. 가슴을 만진다고 할 수는 없잖아. 마음을 만진 같은 말이지. 뭐, 누나 제 가슴 만지는 것도 야한 거예요? 왜냐면 마음이 아니지, 가슴. 마음이 가슴. 마음이 가슴이니까. 나도 여자 볼 때 어딜 제일 먼저 보냐고 나 가슴 본다고 얘기해. 따뜻한 가슴. 왼쪽 가슴의 온도가 높은 사람을 좋아하니까. 근데, 온도를 재시겠네요? 온도를 어떻게 재세요? 아, 온도를 재. 그냥 따뜻한 가슴. 본다고 보여? 형이 무슨 카메라가 달린 것도 아니고? 저도 중심에 서 있는 남자가 좋거든요. 그치? 브라보! 야! 어, 오늘 역시! 야! 가슴이 따뜻한 여자. 문학적! 중심이 문학적! 어떤 19금 드립과 아니 19금이 아니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네, 자기 중심이 뚜렷해야 돼. 부르는 사람을 생각을 하고 그럼. 완전 파악을 하고 완전 파악이야 내가 못하겠지만 부르는 사람을 당연히 너무나 고려해서 이 사람이 불렀을 때 매력적인 이야기 예를 들어 뭐 희철군 가사를 쓰는데 갑자기 막 MC로 한번 네 희철 씨 가사를 쓰는데 첫사랑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고라고 하면은 아무도 몰입이 안 돼요. 그렇지 그렇지. 네 약간 좀 뭐, 아, 다 아는 사람이 뭔가. 남봉꾼 이미지가 있으니까 남봉은 아니 무슨 소리예요? 뭔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약간 못 먹자다 응,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늘 갑자기 이 오빠 SNS 꽁트했던 거 생각나가지고 몰입이 확 되네요. 기가 막혔거든요. 그렇지. 이 오빠만이 정말 잘 살릴 수 있는 거를 아주 기깔나게 하셨어요. 야! 야! 그럼 만약에 우리 MC들 준현이 형으로 쓴다면? 준현 씨는 오히려 저는 되게 그냥 매력 있는 남자가 부르는 남 막 좀 발라드 멋있어 보이잖아요. 오 발라드. 왜냐하면 다 약간 언니는 되게 매력 있지 않아요? 아 이거 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냥 왜 아니라 다른 사람 모를 거라고 생각. 뭐 그죠 다 알죠. 매일 알죠. 알지. 뭔지 알죠. 방송에 안 나갔는데 내가 뭐 노래를 했는데 누나가 되게 칭찬을 해줬어. 아니 노래뿐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매력이지. 매력 있잖아요. 그런 매력도 네. 있고 살집도 있고. 네. 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살집이 솔직히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되게 매력 있다라고 느낀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매력이 살을 다 뚫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 살을 뚫고 나온 매력. 봐봐, 이게 저거, 이게 김이나 화법인 게 이 말은 즉슨 살이 엄청 많다는 거야. 이게 뭔지 알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 아니, 근데 왜냐면 같이 일해본 사람들은 알지. 그리고 엄청난 매력이 있다라는 거. 네, 보통 왜냐면 살집이 있으면 귀여워 보이거든요. 자, 우리 안주 주세요.